네. 자, 와인딩 끝났습니다. 자, 요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열펌킹 마만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고객님은 휴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검색하고 찾아오셨거든요. 근데 일차적으로 제가 앞전에 어떤 시술을 하셨는지 몰라서 아쿠아프레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왔습니다. 나온 상태에서 보니까 백모예요. 거의 90%. 근데 계속해서 염색도 해오시고 앞전에 또 열펌도 해오셨던 분이에요. 네, 제가 지금부터 우리 피파에 약간 거칠기도 해야 소화관리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C2에다가 건강목을 C2는 여기 아쿠아프레틴 세포피를 넣어서 부활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요, 흉머리가 왔을 때 가장 행복해요. 어머님들이 가장 제일 자신있게 해주는 게 흉머리거든요.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열처리 지금 10분 했어요. 열처리 10분 하고, 자, 지금부터 피카의 미친 연화라 그러죠. pH 9.5짜리 강곱슬 펌제예요. C1. 예, 여기에 파워하고 제가 또 오일하고 네. 이렇게 믹스를 했어요. C1에다가 pH 9.5짜리예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도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포하신 다음에 앞전에 도포했던 펌제를 이렇게 살포시 걷어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재도포. 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반짝반짝반짝 하면서 윤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네. 자,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한 후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트리플 연화, 담수 연화까지 하고 마쳤습니다. 자, 또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리페어 크림까지 다 했어요. 자, 이제는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야 되는데 연화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원장님들 이렇게 체크하고 싶잖아요. 자, 이렇게 물구나무 서기를 하세요. 잘 쓰죠?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수분 조절은 제가 다 했습니다. 자, 우리 숏머리에 있어서는 볼륨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부분에 내가 볼륨을 많이 주고 어느 부분을 다운시켜서 이 머리를 전체적으로 실루엣을 럭셔리하게 만드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자, 피카의 열펌킨 머만들은 이 열펌에서 숏머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신있게 제가 권해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 골든 포인트에서 탑 부분으로 탑 포인트까지 가면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포인트를 줘야지만 여기가 많이 살면서 옆에가 자연스럽게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1차적으로 제가 해야 될 게 뭐죠? 우리 피카에서는 더블로 뿌리 살리기예요. 그래서 자, 13mm로 한번 이렇게 살려줍니다. 네. 자, 13mm로 살리시고요. 다시 16mm로 이렇게 뿌리를 살려주세요. 45도 각도에서 5초. 자, 90도에서 5초. 이렇게 해서 빼게요. 바로 속성으로 들어갈게요. 자, 19mm입니다. 자, 이 뿌리 살린 부분에서 약간 이렇게 수분 조절을 하신 다음에, 자, 놓으시고, 네. 이렇게, 네. 자, 이렇게 하시면, 네. 이 부분에 제가 말하는 골든 포인트부터 탑 포인트까지 하셔서 볼륨을 주시면 굉장히 아름답게 나옵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판넬도 13mm 하고 자, 16mm로 제가 더블로 뿌리를 살렸어요. 이렇게 빼신 다음에 이번에는 제가 22mm로 와인딩 들어갈 거예요. 자, 이 부분에 이렇게 수분 조절을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끝까지 하신 다음에 자, 놓으시고 숏머리에서는 무조건 뽀글거리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디에 내가 볼륨을 줄 것인가 그거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파트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13mm로 뿌리를 먼저 살리시고 16mm로 제가 더블 뿌리를 살리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놓지 마시고요. 그대로 22mm 이 판넬 그대로 들으신 다음에 자, 수분 조절하신 다음에 자, 이 부분에 어떻게 해요? 네. 제가 주고 싶은 극대화로 볼륨을 주고 싶은 부분만 제가 이렇게 뿌리를 22mm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번째 판넬 네 번째 판넬은요 제가 뿌리를 안 살렸어요.
그래서 22mm 그대로. 네. 자,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제가 슬라이스의 두께도 다 틀리게 했어요. 가장 포인트를 주고 싶은 데는 조금 얇게 떴고요. 그 다음부터는 점점 굵게. 네. 자, 네 번째 판넬까지 끝났습니다. 네. 탑포인트로. 탑포인트. 자, 13mm로 제가 뿌리를 살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빼신 다음에 16mm 그대로 집어 넣으셔서 45도 각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피카의 더블로 뿌리 살리기 굉장하죠, 요즘에. 네, 원장님들이 직접 교육하시면서 느끼기도 하시고, 네, 굉장히 놀라워 하세요. 자, 이 부분에는 제가 지금 19mm로 바로 속성으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내가 어느 부분에다 내가 포인트를 가장 많이 줄 것인가, 그거를 먼저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판을 넘어가겠습니다. 네, 탑 포인트에, 자, 우리가, 두 번째, 또 뿌리 한번 살려볼게요. 자, 13mm, 그 다음에 16mm, 그대로, 네, 16mm, 이렇게 포인트, 네. 이렇게 해서 잡아주고 빼신 다음에 여기도 똑같아요. 제가 19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아이롱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너무 쉽게 스피드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수분 조절하시고요. 끝 조정하시고요. 끝뜸.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까지는 제가 19mm로 했어요. 그 다음에는 앞쪽으로 갈수록 22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이 부분도 13mm. 자, 볼륨도 뿌리도 내가 어디에다 극대화를 줄 거냐에 따라서 볼륨이 자, 더블로도 할 수 있고 하나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제가 더블로 뿌리를 와인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22mm예요. 22mm로 수분 조절 하시고요. 자, 여기서 조금만 기다렸다가 네, 끝뜸 다 들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벌써 와인딩 됐어요. 자, 네 번째 판넬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네 번째 판넬은요, 그렇게 극대화를 시키고 싶지 않아서 제가 지금 16mm로 뿌리를 살리고 있어요. 네, 이 상태에서 22mm예요. 자, 수분 조절해 주시고요. 끝까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게 우리 피카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이렇게 길게 잡아서, 네, 여러 방향, 우리가 다섯 파팅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네, 두상의 각도에 따라서, 네, 길게 잡아서. 그러니까 웨이브가 자체가 펌을 제가 해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예, 그 각도에 맞춰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다섯 번째 네, 자, 이제 페이스 라인 쪽에 왔겠죠. 네, 자, 45도 한번 주시고요. 90도 놓으신 다음에 22mm예요. 자, 이렇게 지금 이제 여섯 번째 와인딩이에요. 자, 예, 또 다음 파트 넘어가겠습니다. 네, 페이스 라인 앞머리죠. 네, 앞부분은 제가 13mm로 와인딩 놓으신 다음에 자, 22mm예요. 22mm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자 골든 포인트부터 해서 탑 부분을 해서 앞에까지 프론트까지 해서 전부 다 네 9개를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우측에 있어서 옆 사이드는 여기가 많이 튀어나오시잖아요, 우리가 동양인들이.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는 뿌리를 살리지 않을 거예요. 그냥 바로 와인딩 들어갈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 이 부분에는 제가 19mm로 길게, 네. 옆사이드하고 백사이드에 이렇게 한꺼번에 잡아서, 네. 그러면 얘가 자연스러우면서 더 예뻐요. 네.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자, 우측에 하나 했습니다. 두 번째 판넬, 우측에. 자, 옆 사이드도요, 백 사이드하고 같이 맞춰가지고 길게 잡으세요. 그래서 22mm로 제가 지금 와인딩 들어가고 있거든요. 예, 우측에 두 번째 판넬이에요. 네, 다음 파트 넘어가요. 네. 자, 우측에 세 번째 판넬 22mm에요. 똑같아요. 그냥 그대로 와인딩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벌써 우측은 다 끝났어요.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자연스럽게 볼륨 매직으로 할 거거든요. 자, 좌측, 네, 좌측에, 네, 좌측 사이드도 이렇게 백사이드하고 옆사이드하고 이렇게 합쳐져가지고요. 자, 19mm 들어갈게요. 이 부분은 제 생각에 그렇게 볼륨을 안 줘도 되기 때문에 뿌리는 살리지 않겠습니다. 네, 골든 포인트하고 탑 포인트에만 제가 뿌리 볼륨을 살리기 위해서 강조를 해서 더블로 살린 거고요. 이쪽 부분들은 옆 사이드는 그렇게 많은 볼륨이 필요 없겠죠. 두 번째 판넬, 네, 좌측에 두 번째 판넬, 자, 22mm요, 길죠. 22mm 가지고, 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세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에 세 번째 판넬. 자, 이렇게 해서 수분 조절 하시고요.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강하게 펌을 잡는 것보다 그러면은 커지겠죠. 우리는 소두를 만들어야 되는데 대두가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가볍게 해서 C컬 정도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 탑 부분에서 골든 포인트에서 백사이드로까지는 4개, 앞쪽으로 탑 부분에서 프론트까지는 5개, 9개죠. 그래서 우측에 3개, 좌측에 3개 해서 15개를 해서 와인딩 끝났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볼륨 매직으로 잡아서 디자인 하겠습니다. 네, 자, 와인딩 끝났습니다. 자, 요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앞쪽에도 제가 이렇게 와인딩 끝났고요. 뒤에도 자, 이렇게 와인딩 했습니다. 자, 중화하고 마무리 들어가겠습니다. 중화 후에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요.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리페어 크리닉까지 전부 다 하고 나왔습니다. 어때요? 컬 예쁘게 나왔죠?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